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 고! 올 NBA팀의 이름을 올린 데빈 부커와 칼 앤서니 타운스는 이번 여름 4년 211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며 트레이 영도 5년 212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디안드레이트는 맥스 계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맥스 계약 오퍼에 대해 피닉스가 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에이튼에게 관심 있는 팀은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포틀랜드, 샬럿, 샌안토니오 등이 있는데 과연 에이튼이 피닉스를 떠나게 될지 주목되는군요. 브래들리 빌은 이번 여름 워싱턴과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며 계약 규모는 NBA 역대 최대 규모인 5년 250밀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레이커스 행이 언급되었던 잭 라빈, 그도 언제나 레이커스의 팬이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금빛 유니폼을 입은 라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애틀랜타도 라빈의 잠재적인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커스는 러셀 웨스트브룩을 보내면서 1라운드 픽까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챗 홈그랜을 지명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고 있는 올랜도. 그런데 다른 팀들은 올랜도가 1픽으로 자바리 스미스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군요. 과연 1픽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